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15 총선처럼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께서 칼럼을 그래도 뭐 잘 쓰셨네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양상훈 칼럼은 파출소를 피하니까 경찰서 선거다. 옛날에는 파출소 선거였는데 이제는 경찰서 선거가 돼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착잡한 마음을 귀한 지면을 가지고 글을 쓰셨네요. 4년 전 총선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바로 잡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선거를 바로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간접으로 들어보니까 2020년 4.15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 뭐 여기서 양상훈 주필께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서울 경기도와 인천에서 당선 가능권으로 우세한 국민의힘 후보는 희귀종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제 양상훈 주필이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소개하는 것은 양상훈 주필이 갖고 있는 총선에 대한 전망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등 선거 예측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했고 그런 예측 기술이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선거 예측 기술도 발전했지만 선거 조작 기술도 많이 발전한 거죠. 양상훈 주필은 그냥 선거 예측 기술만 발전했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예측하는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선거를 만지는 기술도 많이 이제 발달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뭐 그다음에 불과 2년 만에 이토록 사회 분위기를 바꾼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두지 않고 예. 이상한 것은 만약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윤 대통령은 그날로 식물 대통령이 될 때인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감이나 절박감 같은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 할 것 없이 윤석열 심판, 윤석열 탄핵 등 온통 윤 대통령 이야기다. 선거가 윤석열 대 반윤석열로 흘러가는데 용산 쪽은 조용하니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선거 책임론의 행태로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불거질 것이다. 선거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양상훈 주필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보면은 승리한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이 요즘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말대로 3년은 너무 길다면서 윤 대통령의 보복을 시작하면 어떤 소용돌이가 칠지 모른다.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다른 의미에서 3년은 너무 긴 시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시중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무리하지 않고 그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도인께서 양상훈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총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직면할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온갖 질의와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이 지배하는 국회에 대한 공포를 조리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는 정부 여당과 국민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일말의 조언도 없이 패배주의에 젖은 늑들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109명이 찬성하셨으니까 뭐 반대 10명에 비해서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청룡님은 본질은 빠지고 격까지만 가지고 논하는 사슬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무결성의 투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의 논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정이 개입된 선거라면 그 결과는 한갓 전산조작의 숫자 놀이일 뿐입니다. 아울러 본질인 무결성의 선거가 반드시 치루져야 된다는 보장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그러나 양상훈 주필뿐만 아니고 조선일보는 선거 무결성이 침해됐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상훈 주필의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결론이라는 것은 핵심을 본인들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끝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주 반복하다시피 저는 대세에 추종하지 않고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자유인으로서 사유하는 결과를 여러분에게 논평으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아주 좀 다르게 봅니다. 색다르게. 그러니까 뭐 판세가 어떻고 여론조사가 어떻고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보는 것은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사전투표를 얼마나 만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조달해 가지고 투입할까 저는 그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판세 분석이 어떻고 야바이꾼들이 뭐죠 뭐 신문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총선을 얼마를 만질까 저 사람들이 얼마를 만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지난 총선을 얼마를 만졌냐 특정 정당 후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선거인 수의 6.7%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 5.0% 호남을 제외하면 6.7%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를 정상적인 투표로 복원복구하려면 마이너스 6.7%를 하게 되면 정상투표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를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입니다. 좌우대칭 그래프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가 나오는 거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인 거죠. 역대 선거 모두 다 이렇게 다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약 33.3%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7.86% 관내 사전투표만 국한하게 되면 7.5%의 위조투표지를 확보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청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뭉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렇게 꼬이고 어렵게 된 겁니다. 그 뭐 증거는 태산처럼 많은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보신 서울의 424개 동에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더불어민주당은 한 표도 한 곳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12.62%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미쳐도 이만 미치지 않는 이름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전부 다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21%, 19.8% 이런 수치가 뭐 전국에 다 펼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호남,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선거를 제외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은 전국 평균 6.7% 선거인수 기준으로 6.7%만큼의 사전투표자 수를 예, 조성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11월 무렵에 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2020년 4.15 총선에 6.7%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6.7%를 뭐죠? 선거인수 기준으로 빼게 되면은 국힘당이 몇 석을 차지한 겁니까? 서울특별시에서 17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 선거를 6.7%를 집어넣어가지고 8석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약 17석을 국힘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걸 8석으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6.7%를 더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6.7%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뭐가 나옵니까? 정상적인 투표 상태가 나옵니다. 거기서 4월 10일 총선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 7.5%를 뻥튀기 하면 46대3이라는 석고가 나옵니다. 지역구에. 2020년 4.15 총선처럼 5% 예, 호남을 다 포함해가지고 5%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예, 네 자리 차지하는 거죠. 강남 자리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강남구에 사시기 때문에 윤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같은 무리한 조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우리 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 너가 정신 못 차리면은 대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상황은 뭐 가변적입니다만은 이론적으로 6.7%를 더했기 때문에 6.7%를 빼면은 정상투표가 복원이 되고 정상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 기준 7.5%를 집어넣어주는 거하고 2020년 4.15 총선처럼 5%를 집어넣어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면은 46대3, 45대4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17자리를 차지한 데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7.5%로 여러분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다 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 이기고. 그리고 여기 강남 3구 가운데서도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령도 살아남겠죠. 표를 다 만드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과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서 줬을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뭐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에서 이대로 가면 10석을 받겠다는 10석 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5%만큼 집어넣어 준 겁니다. 5%를 빼면은 호남을 제외하면 6.7%를 집어넣어 준 거고 경기도가 2020년 4.15 총선에 17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8석으로 줄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만큼을 총선에 더하게 되면 57대1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57대1인 겁니다. 대피하는 거죠. 너무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가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4.15 총선을 호남을 포함해서 6.7% 호남을 제외하면 6.7%만큼 표를 집어넣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투표에서 그리고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 5%만큼 집어넣은 겁니다. 그만큼 빼주면은 정상투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정상투표를 가지고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경우하고 4.15 총선처럼 5%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